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손을 쓸수 없게 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고,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자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 금리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마치 2008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게 말이죠. 한국의 주택시장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5%가량 폭락을 하였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사 주식은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2018년 80%까지 지지율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IMF 때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닥칩니다. 대기업은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했고, 은행도 파산을 했으며 길거리는 실업자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 세계 치안 1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의 순위도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국외로 넘어가면서 중국, 캐나다, 호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한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영국이 완전히 탈퇴하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2012년에 발생한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을 2019년까지 못하였는데, 한국발 경제위기가 닥치자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결국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요격률이 100%를 찍으면서 미국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크게 반발합니다.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위기인 구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유럽 완충지의 상실에 이은 새로운 위기인 한국발 경제 위기와 서방권의 경제 침투를 겪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제 서방권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경제력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률 100%는 상호 확증 파괴의 무의미를 선언했죠. 미뤄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방 통행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실시한 한편, 미리 탐지하기 어려운 핵 어뢰와 핵 지뢰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보수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새로운 공화당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위기가 옵니다. 2019년까지 남북 화해의 판문점 선언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보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북한 군부의 평화 정책 반발로 인하여 급기야 북한을 백령도 방향 해안으로 포탄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업을 하던 우리 국민 두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강력하게 비난했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남북한의 신뢰도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나토가 발트 3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발트해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큰 위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때처럼 발트 3국을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토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전략이었죠. 현대전은 산업력이 앞선 국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예전 히틀러가 있던 메포백셀 어음 결제 체계나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을 준비합니다. 전략산업공사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관련법을 제정합니다. 전략산업공사는 연간 25조 루블, 한화로 431조 2,500억 원의 어치의 재화를 구매하면서 3년 만기 연이율 1% 특수어음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증 아래 국영은행들이 70%대 어음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향후 전시체제에서의 물가관리와 산업력 증강을 위해 전략산업공사가 구매하는 재화의 40%를 소비재를 구성하여 이를 비축합니다. 나머지 재화의 60%는 산업력 증강을 위한 산업 관련 인프라 건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구매 규모를 증가시킵니다. 사할린에서는 이런 인프라 자금으로 유사시에 공군 기지로 쓸수 있는 공항을 건설합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은 크게 반발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더 발전한 유라시아 조약군을 창설합니다. 벨라루스와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조약군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지연 아래 경제 군사 발전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라시아 조약군은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합니다. 이에 반발한 인도는 유라시아 조약군에서 탈퇴를 합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핵 어뢰와 핵 지뢰를 실전 배치 전략합니다. 일명 스타투스 6라는 장거리 핵 추진 핵 어뢰였죠. 러시아의 특수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차환과 중앙은행의 어음 인수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속속히 완공되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재와 운수물자를 생산하여 산업력을 급신장하면서 전략산업공사의 구매 비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인프라 비중을 줄이고, 줄인 만큼 새로 만들어진 산업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와 군수물자의 구매 비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공사는 구매한 군수물자를 임대 형태로 러시아군에게 넘깁니다. 런던에 있던 한 건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죠. 집에 있던 남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죠. 그러다가 그는 한 단어를 듣고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코드네임 두비였습니다. 이어 호주 비밀정보국, 뉴질랜드 안보정보청, 미국 CIA, 프랑스 대외안보청국, 독일 연방정보국,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일본 정보본부에서도 똑같은 암호가 전달됩니다. 코드네임 두비란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암호였습니다.